언젠간 슈퍼개미! 내 심정이네. 뛰어들고 싶다. 그 신과장님하고 찍은 영상 봤어? 어어. 이게 근데 주식이 동반자를 잘 만나야 되거든? 근데 신과장님이 마음이 편해 나는. 왠지 알아? 나 만나기 전에 원체 개판이야. 원체 엉망이어서 메일로 제가 지금 뭐 투자하고 뭐 이렇게 딱 없잖아? 그럼 종목이 좋아. 성과도 괜찮아. 그러면 이거 만나기가 애매해. 나 만났다가 오히려 더 이 사람 더 패기칠 거 나나 지나 뭐 별 차이도 없는데 그렇잖아. 근데 이제 원래 좀 개판치던 사람들은 만나고 이제 개선하는 게 좀 낫지. 실수는 좀 줄일 수 있지. 그래서 돈을 번다는 얘기는 아니야. 좀 덜 까먹을 수 있다는 거야. 아, 그거는 확실히 덜 까먹을 수 있다. 벌지 안 벌지는 모르겠어. 해봐야 알아. 그리고 어제는 쉬었잖아. 어제 참 쉬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래 공포 몰라? 뉴스 안 봤니? 세상사에 어딨니? 미국장이 3% 폭락했어. 아래 공포라고. 그러고는 또 보나마나 그런 보수 유튜버 형들 뭐라고 하겠어? 망한다. 어, 대한민국 이제 망한다. 폭락한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나 지금 할 거 많아. 민간 분양가 상한제도 많은데 또 새로운 이슈가 또 나온 거야. 오늘 방송 쉴까 했는데 이거 아래 공포 이거 또 얘기해야겠구나. 이건 내가 확실히 아니까. 이 보수 유튜버들이 뭐가 잘못됐냐면 젊은 유튜버들인데 투자를 해본 적이 없고 좀 정치 이런 건 잘 아는 것 같아. 내가 그쪽에 잘 모르니까 누가 무슨 일을 했고 누가 뭐 했고 뭐 이념적인 얘기 이런 건 잘 아는 것 같은데 너무 공포 조장을 하는데 이게 인기가 너무 많아. 몇십만 이렇게 봐. 난 그 정도 이제 생계형 유튜버가 됐어. 그걸로 이제 돈을 막 많이 벌어. 그럼 좀 자극적이야 돼. 다 이해하는데 보는 사람들이 또 내 방송도 한번 보고 주동자가 그 형이야. 그거 보면 안 돼. 이경태 그 교수님 거 봐야 돼. 그 교수님은 수준이 되게 높아. 그 교수님이 사실은 우리 안 좋은 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 그거는 반박할 게 별로 없어. 이때까지 반박하려고 했던 거 하나 정도? 그 LNG에 물 들어오냐? 조선업에 물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 편 하나. 근데 이번에 실적 나왔거든? LNG 관련도 실적 봤어. 다 개선되잖아. 이 정도는 물 들어온다고 봐야지. 이것도 안 되나? 이 정도는 물 들어온다고 봐야 돼. 이 정도는. LNG에. 그러니까 근데 그 교수님이 조선업에는 물 안 들어온다. LNG 파트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거는 맞아. 그 부분은. 그때 이제 논란이 LNG는 아니다 얘기해서 그 이경태 교수님이 사실은 틀린 거 아직까지 전혀 없다고 봐. 100%라고 봐. 이 정도면. 나도 다 보는 건 아닌데 데이터에 관련된 얘기는 확실히 그분은 많이 배웠잖아. 공부하고 연구하잖아. 나도 좀 연구자과란 말이야. 계속 이거 연구하고 실적 나오면 왜 이렇게 실적 나오고 저랬냐 보거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거든. 좀 쉽게 얘기하려고 좀 간단하게 얘기하지. 내가 가끔은 좀 좌파들이 좋아하는 얘기도 할 거야. 그러면 우파들이 저 새끼 저거 순 빨갱이나 그리고 우파들이 좋아하는 얘기하면은 쟤 완전 가스통 할배라고 양쪽에서 공격받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나는 근데 이게 막 생계형 유튜버도 아니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눈치 안 보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각자 자기 입장에서 얘기한다니까. 대통령은 뭐라 그랬어? 우리 경제 뭐 굳건하고 우리 경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 TV형은 망한다고 얘기하잖아. 너무 양쪽이 극단으로 쏠리는 거야. 누가 맞는 거야? 누가 맞는 거야? 이게 아날로그야. 나는 여기서 이제 누구 말이 좀 더 맞다고 생각하냐면 대통령 형 얘기가 좀 더 맞다고 봐. 근데 대통령 형 얘기가 맞긴 한데 이게 좀 볼 부분이 있어. 지금은 경제가 괜찮아. 우리나라 경제가. 왜 괜찮냐면 돈을 지금 국고로 갖다가 살포하고 있거든. 그냥 막 뿌려대고 있어 지금 돈을. 그 뿌리는 동안은 괜찮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 뿌리는 동안은 괜찮은데 이게 한 지속돼서 10년 20년 됐을 때 계속 뿌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지. 장기에 대한 먼 미래에 대한 어두움이 보이는 거지. 그러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돼 있거든. 위축되면 어떻게 돼? 자산을 어떻게 분배해? 안전자산 쪽으로 옮긴단 말이야. 안전자산 쪽으로 옮기고 주식 쪽이나 이런 쪽으로 돈이 안 가. 안전자산 쪽이 뭐야? 채권이나 금으로 간단 말이야. 달러 베이스 자꾸 채권으로 자산을 옮기고 위험자산군으로 분류되잖아. 변동성이 크고 주식으로 돈이 안 가. 응? 이번에 또 아래 공포로고. 아래 공포가 뭔지 알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지금 다 안전자산으로 다 도망가 있는 거야. 그냥 그거야. 오늘의 핵심 얘기야. 자유로 드롭이래. 그러면 팩맨 형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게 강남 집값은 오른다고 얘기했거든. 자유로 드롭 오면은 강남 집값 오를 수 없어. 같이 떨어져.
나 알면 내 방송도 좀 보고 그것만 좀 낮추면 난 완벽한 방송이라고 생각해. 이제 뭐 완전 유튜버로 성공하는 저거니까 잘 됐으면 더 많이 보고 했으면 좋겠어. 근데 다른 거 할 것도 많이 있잖아. 공포 조성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다가 자유로 들어오면 안 오면 어떡할 거야 또. 환율 1,500원 안 가면 어떻게 될 거야. 1,183원에서 사가지고 계속 매수 매수 외치고 지금도 매수를 외치고 있는데 여기서 얼마가야 그 돈 되는 거야. 그 1,183원에 사도 환전 수술하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걸 돈 번 사람 없어. 살아남는 건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왜 아래 공포고 이렇게 막 장이 막 팍팍 떨어지냐면 우리나라는 얼마 안 빠지잖아. 우리나라는 오늘 별로 안 빠져. 잘 버티고 있어. 그나마 우리 이제 미리 한번 맞았고 지금 그 미국 주식들이 안전자산 선호라는 거는 딱 하나야. 돈이라는 거는 어디로든 파고 들어가려고 하거든. 물같이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미국 주식 가격이 어때 지금? 높아. GDP 대비 주식 가격이 높아. 그러면 거기를 가격이 높은 거를 보면서 돈이 들어갈 때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 무섭지. 떨어질 것 같잖아. 그럼 미국 주식 못 가. 그럼 어디 갈 거야? 부동산 맞아. 근데 부동산 가격도 확 들어가기가 좀 애매해. 미국 같은 경우는 프로퍼티 텍스가 굉장히 높아. 거기다 막 인프라 텍스까지 붙잖아. 그래서 그 과수요가 붙기가 좀 어려운 구조야. 주택 같은 경우는. 그리고 상업 같은 경우는 요새 그 트렌드가 바뀌면서 상업 부동산의 가격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어요. 부동산은. 전문가를 좀 올리고 싶다. 내 말이 맞다는 거 알아. 애널들이 보면 어, 저 새끼 정확하게 알고 있네. 얘기할 거야.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럼 부동산도 애매해. 어디 갈 거야. 금이 오른 가장 큰 이유는 갈 데가 없으면 금이 올라. 금 같은 경우는 장기 곡선을 겪으면 인플레이션을 딱 해지하는 수준이야. 초과 수익이 있을 수가 없어. 초과 수익은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팔고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팔아서 트레이딩으로 내는 거지. 명언이 보유하잖아? 그러면 초과 수익이 없어. 금은. 그 채권도 마찬가지야. 채권도 안전자산이잖아. 원금 보장이잖아. 독일 국채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야. 10년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경기를 되게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본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번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장단기 금리차 역전하는 거는 심리지표야. 우리나라가 막 망하는 위기 그런 큰 위기가 오는데 지금 부자들이 다 전쟁으로 따지면 벙커로 다 들어가 있어. 다 피난 다 해 있어. 다 피난대. 다 대비하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전쟁 나 안 나? 안 나. 안 나. 대비 다 하고 있잖아, 지금. 무서워가지고 지금 다 채권 가 있고, 다 달러 가 있고, 다 금으로 가 있잖아, 지금. 막 대비 해놨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뭐 위기가 왔어. 그러면 그거를 완충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잖아. 위기는 어떻게 오는지 알아? 사람들이 다 취해가지고 위기 대비를 안 하고 있을 때 있잖아. 팬티만 입고 막 놀러 다닐 때 그때 미사일이 막 또 떨어진다니까. 어 이게 너무 안전해. 지금 이거 위기 조장하는 거는 이건 다 나쁜 놈이. 전부 다 안전 불감증이 왔을 때 있지. 그때 위기가 와. 이게 자연의 법칙이야. 당연한 거야 이거는. 이거 왜 그런지 이해 안 돼? 되는데? 이해되지? 왜 그런지 왜 이게 자연의 법칙인지 이해되지? 사람들이 지금 부채 비율도 낮고 현금도 많고 한데 주식이 떨어져. 막 떨어지면은 와서 또 받칠 거 아니야. 지금 배당이 이제는 웬만한 기업들이 은행 이자보다도 더 잘 나와. 넘어섰단 말이야. 여기서 어떻게 와. 대통령 형은 너무 낙관적으로 얘기하고 형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망하는 거야. 계속하면 사회주의 정책을 계속하면. 그리고 이 형은 막 내일 모레 막 자유로 들어온다고. 나도 그거 보면서 섬뜩한 거야. 나도 아씨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나? 이걸 20년 맨날 이것만 한 나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써?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 무섭겠지. 근데 가격을 또 보잖아. 이번에 오늘 실적 나왔어. 내가 어제 하루 종일 실적들 찍어보느라고 좀 바빴거든. 실적들이 괜찮아. 겁낼 필요가 없어. 싸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좀 아니다 이거 너무 빠졌다 하는 것들은 분할해서 살만해. 지금 다 안전자산 가 있는데 다 안전자산 가 있으면은 또 소외받는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이 또 거기 계속 있어. 봐봐. 금을 계속 가만히 있어. 금이 근데 올라가다가 다 살 사람이 다 샀어. 금 다 샀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유지. 안 사. 아, 더 살 사람 없겠지. 안전자산이잖아. 그러면 거기서 돈이 또 빠져나오겠어? 안 빠져나오겠어? 빠져나오든지 안 들어간다니까? 돈이? 돈이 또 이러면서 또 하락 사이클이 온다니까? 달러가 지금 1200원이야. 1,500원 막 1,600원 갈 것 같으면 올해도 국내 채권들 들어온 외인들 있잖아. 막 월 몇 주씩 샀어. 그 형들 아예 들어오지도 않지. 메이저 세력인데. 채권이 훨씬 커. 주식시장은 작아. 우리나라 파생도 훨씬 크고 다른 게 훨씬 크단 말이야.
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우리가 겁내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그런 거야. 부동산도 외곽조 있지. 내가 얘기하는 거는 외곽조 얘기하면 지방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거 이해 못하는 형들은 내 방송 볼 책이 없어. 수도권 외곽 얘기하는 거야. 수도권 외곽. 수도권 외곽은 진짜 대지비에다가 딱 건축비 딱 하고 시공마진 그 정도도 그게 되게 낮은 편이야. 결국은 다 차익지대론인데 땅가격에 대해서 움직이는데 과하지 않아. 오히려 나는 반대야 지금은. 오히려 강남의 새 아파트들이 있잖아. 이제는 프리미엄이 좀 붙고 있어. 강의나 한번 보자. 이럴 줄 알았다. 아 지금 막 가기는 어려워. 찬바람 좀 불어야 돼. 찬바람 언제 부나? 근데 잠깐 방방방 나왔잖아. 딱 올라왔잖아. 여기서 하면 안 돼 봐. 오늘 같은 날 조금 이제 들어갈 만 하지. 오늘 같은 날은 오로라든 실적이 괜찮은데 오늘 팍 빠졌어. 근데 가이던스를 세게 잡아서 그런 거거든. 근데 실적 잘 나왔어. 그리고 무형자산 상각도 있었거든. 그 일회성을 제외하고도 괜찮은 거야, 실적이. 그것도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실적이 괜찮아. 이거는 15일날 얘기한 거다. 전체적으로 우리 보유주식 실적이 잘 나왔네요. 회사는 좋아지고 있었는데 주가는 빠져서 좀 올라도 허무하네요.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아니, 회사들이 실적이 괜찮아. 내 보유주 종목들이 은근히 괜찮아. 안 좋은 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생각한 거 실망한 거였어. YG 엔터. YG가 좀 고민이 되는데 저는 비중이 작아 그냥 우선 지켜보다 추매할 듯 한데 만약에 비중이 컸다면 교체 매매로 대응할 것 같다. 비중과 업종 상황에 따라서 주력을 달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이거 내 방송으로 사실은 좀 놀라는 게 있잖아. 방송을 보는 사람이나 이제 텔레그램 형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보잖아. 보면 어떤 형들은 내가 이제 텔레그램에서 하는 거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거든. 주력은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 이런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방송에서 언급하는 것들을 막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 다시 얘기했지만 방송은 재미를 위한 방송이잖아. 언급하기가 괜찮은 종목을 해야 되잖아. 사라는 그런 종목이 아니야. 한국콜마 같은 것도 그렇고 있잖아. 이마트도 그렇고 내가 방송에서 막 언급하는 종목들은 내가 여기서 뜬금없이 무슨 발전소 자회사 언급할 수가 없잖아. 보면 주력이 완전히 달라. 그래서 내가 보면 좀 소형주인데 그래도 실적 괜찮은 걸 한 사람들이 지금 이 하락장에서 잘 버텼어. 한 자릿수 마이너스야. 텔레그램 형들이 보고 있어서 거짓말 할 수가 없어. 한 자릿수 마이너스야. 얘기해보면. 근데 이제 방송에서 나오는 거 대형주 위주로 막 했던 사람들은 두 자릿수 마이너스일 거야. 고점 대비해서.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슈카월드라고 생각하면 돼. 슈카월드에서 아, 이 종목이 이렇다더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단 말이야. 그 종목 컨디션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그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은 해. 근데 게임의 법칙에서는 벗어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이거 나 처음부터 얘기했어. 아니 그 밑에다가 문구로 방송에서 언급하는 종목은 방송을 위한 거라고. 그리고 라이브 같은 데서는 내가 조금 더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작은 종목들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장을 보면 요즘 진짜 힘 빠지게 너무 힘 빠져. 왠지 알아? 아니 주가들이 쭉 빠졌잖아.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지면 이상하다. 뭐 회사들이 다 단체로 짜고 치고 나한테 역정보고가 나오나? 회사는 좋을 수밖에 없는데 괜찮을 수밖에 없는데 아, 주가는 왜 계속 빠지지? 왜 계속 빠지지? 한두 종목이 아니야. 근데 그래. 왜 오늘 종목 좋은데 막 우리 이거 뭐 얘기했으니까 한국알콜도 이 정도면 실적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9,900원에서 저 6,700원까지 그냥 쫙 빠졌어. 오로라. 아니 뭐 한두 종목이 아니라니까? 뭐 나이스 DMB 뭐 옛날에 아마 내가 초년생이었으면 주식한 지 이제 뭐 10년 미만이었으면 아마 그랬을 거야. 이거 내가 잘못하고 진짜 아래 공포 오나? 근데 아니 끝까지 버티고 있잖아. 난 찬바람 오면 다시 또 좋아지는 날이 온다고 보는데 자, 근데 오늘 같은 날이 내게 볼 땐 괜찮아. 실적도 보면 실적도 좋아지고 앞으로 3분기도 괜찮고 좋아질 회사들 있지. 근데 주가는 역으로 크로스로 꼬라박는 것들 있지. 이런 거는 나는 좀 더 사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실적이 미지수인 것들 있지. 내가 들고 있는데 마이너스라도. 마이너스 실적이 미지수고 비중이 좀 크다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는 판단 내려야 된다. 교체 매매로. 그런 종목으로. 이해되지? 그냥 꾹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비중이 많아. 어떤 종목에 비중이 한 10% 이상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종목이 이번에 실적이 안 나왔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것들로 인해 가지고 미래에 대한 자신이 없잖아. 그 비중을 좀 낮춰. 마이너스라도. 걔를 낮춰가지고 좀 더 자신 있는 애 있지. 더 좋아지는 애 있지. 그런 애들을 옮겨.
있어, 분명히 있어. 또 환수해 주들 분명히 있단 말이야. 이번에 확실히 환수해 보는 애들 내가 들고 있는 애들 굉장히 실적 잘 나왔어. 비츠로스 같은 애도 실적 잘 나왔잖아. 환수해 보는 거야. 잘 나왔잖아. 엄청나게 잘 나왔어. 걔도 뭐 비츠로스도 계속 빠지니까 이거 왜 빠? 아 진짜 씨. 아 팩맨 TV 형 같은 사람들이 너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난 거 아니야 이거. 그만 좀 하라고 이제 현기증 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마이너스가 커. 근데 미래가 불투명한데 비중이 조금이야. 막 1% 들고 있어. 그러면 굳이 손절치는 것보다 조금 더 지켜보다가 또 그러다 보면 또 좋아지는 단계 오거든. 그때 이제 조금 더 물타는 거. 나는 이 전략을 쓰거든. 이 방식을 하잖아? 그러면 절대 수익률 높을 수 없어. 그냥 나는 그 알다 이제 그냥 중산층에다가 그냥 하루 우리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저거야. 내가 이것도 항상 얘기했지. 나 돈 없고 그냥 중산층이라고. 어? 뭐 부자 뉘앙스. 아니 얼굴이 기티나게 생긴 것도 그것도 죄야? 아 얼굴이 기티나게 생긴 거 어쩌라고. 중산층은 돈 없어. 난 이게 좋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거. 저거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면 이거 좀 읽어보라고 딱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버텨나가면서 어? 아래 공포 이런 거 지나가 봐. 내가 볼 때는 뻔해. 몇 달 뒤면은 또 자유로 들으면 얘기 나왔다가 또 이제 또 다른 얘기 막 할 거야. 이제 그거는 뭐 얘기 안 하고 그런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래. 내가 그 이테크 건설 그 이정미 그 아줌마 있잖아. 그거 무혐의 낼 거 날 거라고 막 그러니까 아, 아니라고 막 두고 보자고. 그 잘못된 거라고 막 그랬잖아. 아니요. 내가 거래소 가면 그거 100% 심리 종결 난다고. 그냥 무혐의 난다고. 검찰 기소 자체도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반박 엄청 받았지. 8월 6일 날 결판 났어. 심리 종결이야. 그러니까 내가 막 맞는 얘기를 해도 다 까먹어 사람들. 그냥 지금 이 순간이야. 그리고 또 나중에 있잖아. 막 지금 막 꼬라박는데 막 조롱하잖아. 또 오르면 있잖아. 그때서 그냥 좀 그냥 글삭트야. 난 이걸 10년 동안 당해가지고 다 알고 있어. 그걸 10년 동안 당했단 말이야. 이런 걸 계속 고통 받으면서 그래도 꾸역꾸역 뭐 이렇게 뭐 아래 공포하는 거 좀 무시하면서 너무 다른 사람도 공포인데 잔잔하게 좀 매매하면서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 슈퍼링 언젠 슈퍼링 오프닝 멘트고 아니 아직 그렇게 했는데도 상한가 언젠가 상한가? 응. 정답 언젠간 상한가